아, 지금 제가 이제 이쪽 고런 쪽에 신고 있는 게 울트라입니다. 그 푸마 울트라 얼티메이트고요. 푸마 울트라 얼티메이트는 제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그 푸마의 레제로라는 0142 모델, 그 모델 이후에, 그리고 키 이후에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한 20년 넘게 만에 신는 푸마 주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0142 모델이 2002년 정도에 제가 구입을 했던 거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간 푸마 모델을 그 중간에는 거의 구입을 안 했었고, 중간에 에보 파워를 잠깐 한번 신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조기 은퇴를 시키고 그냥 바른 축가로 금방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후에 지금 이제 제가 신어서 그나마 괜찮다고 느끼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금 신고 있는 울트라입니다. 그래서 이 울트라를 리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뭐 제가 그이 MG 제품으로 그래도 푸마에서 신을 수 있는 몇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었어요. 자, 그리고 그이 울트라 이어서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지금 뭐 저희가 그 아스레타랑 그 다음에 아식스 DS 라이트 에이지 이런 거를 소개를 해드릴 때, 올해 아마 그 축구화 시장에 이 푸마의 킹 얼티메이트 MG랑 그 다음에 T7이 아마 각축전을 벌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을 했었었죠. 그런 예상을 했었었는데,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킹 울티메이트만 하더라도 K배트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축구화하고, 그다음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오리지널한 그 푸마 플래시 그 폼을 그폼 스트립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시착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제품이었어요. 지금 못하고 있긴 하지만, 뭐 T7이나 아식스에 뭐 이런 제품들이 지금 밀려가지고 못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이 제품도 지금 제가 신고 있으면서도 그때도 리뷰용으로 빌려왔다가 그냥 구입을 하게 된 제품이었고, 이 구입을 하면서 이제 겨울쯤이었기 때문에 온도가 좀 올라가면 이 K배터를 제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 하고 생각을 했던 제품이었어요. 뭐 지금 신었어 상태에서도 상당히 좋은 핏감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랑 이두 제품 다 어쨌든 이 어퍼가 K 배터도 마찬가지고, 이 가운데 부분 여기에 있는 이 발등 쪽에 있는 고무 러버 밴드들이 상당히 신축성을 갖고 있고, 신었을 때이 K 배터만 하더라도 여기 고무 밴드 때문에 전반적인 핏감상에서는 상당히 편한 착화감, 착용감이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 울티메이트 푸마 제품들에 대한 그어제 개인적인 이제 그 선입견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됐었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MG 플레이트는 지금 뭐 신형이든 뭐 구형이든 현재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좀 하자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제품이 신형입니다. 제가 리뷰를 해드렸던 신형인데, 이 신형은 뭐 제가 그 단순 리뷰, 짧은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보여드렸듯이, 이 제품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어퍼가 되게 뻣뻣해요. 이 어퍼 뻣뻣한 거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아디다스의 그 X 모델에서 느끼는 정도의 뻣뻣함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신을 수 있나? 이 정도가 돼서. 물론 이 제품과 비교를 해봤는데, 이 제품도 뭐 지금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신으면 이것도 그냥 뭐 주걱 같은 거 필요 없이도 그냥 쑥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기를 들인 상태긴 하지만 어쨌든 쑥 들어가요. 이게 뭐 니트로 되어 있는 제품이죠 아마. 기술적 컨셉상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고, 이제 어퍼 소재가 좀 바뀌었다 느낌이, 울트라 위브로 바뀐 정도 그런 건데, 이것도 그렇고 K 배터도 그렇고 신는 데는 지금 뭐 이렇게 신어 보면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주걱이 필요 없이 그냥
숙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착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제가 이 제품에 대한 핏감을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발을 넣으려고 이렇게 하면 이 끈을 지금 다 풀어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제 후배가 요 제품에, 그러니까 울트라에 요렇게 이 스티칭 되어 모양이 되어 있는 제품, 이전 바로 직전 제품, 그러니까 요 제품에 후속작이죠. 그 제품을 아울렛에서 되게 싸게 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8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다. 근데 이제 매장에서 보니 신어봤더니 지금까지 그 자기가 신었던 축구 과정에서 신기가 제일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차피 지금 현재 리뷰 중인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 지금 이게 후속작이니까 또 그거랑 또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255사이즈, 전부 255사이즈거든요 이것들이 다. 요것도 그렇고 한데 이거 이제 신어봐서 구체적으로 어프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발이 안 들어가요. 255에서 지금 그러니까 요렇게 안 들어가는 게 이제 X 제품들, 크레이지 패스트의 그 플러스 모델은 뭐 끈이 통 물량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발이 들어가질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발이 들어가야지 뭔가를 신어보고 테스트를 하거나 해야 돼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데 슈즈의 앞쪽만 보고 이러면 뭐 끈이 시작되는 지점도 그렇고 가운데 밴드가 있는 거라든지 여기도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하면 신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찍기 전에도 시도를 했었거든요. 시도를 하고 양말을 나이키 약간 두툼한 일반 양말을 크루삭스를 신고 있다가 양말 때문에 안 들어가나 그래서 지금 나이키 스트라이크의 얇은 양말로 스트라이크 그립 삭스로 바꿨는데도 우선 발이 안 들어가요. 이거를 리뷰를 하려고 그러면 발을 어떻게 한번 넣어봐야 되는데 발을 넣을 수가 없어요. 아 들어가나 이제? 계속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 이제 들어가 조금만 더 하면 들어가. 들어간다. 예, 드디어 신는 성공했습니다. 느낌이 어떠냐고요? 1분도 안 됐는데 발이 저려서 바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아디다스 제품 리뷰 때 일반인은 못 신는다 그랬더니 네 발이 뚱뚱해서 안 된다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건 안 묶었어요. 신고 있는 것과 동시에 발이 지금 으스러지듯이 아픕니다. 울트라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 앞에도 이렇게 누르면 지금 땀이 나네. 퓨처처럼 또 길어졌어요. 뭐 엄지가 이 두 번째 발가락이 기니까 엄지 쪽에 남는 거는 정상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두 번째까지도 남아요. 255에서
그리고 발은 지금 오지게 아픕니다. 이 통증이 피가 안 통해요. 아예 신자마자 피가 안 통해서 지금 이 외축부에서부터 지금 피 엄청나게 저림 통증이 몰려와요.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가 다 지금 이거는 신고 5분 못 버팁니다. 5분을 버티다 이 발을 지금 움직일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몰려들어요. 이거는 사이즈를 이게 여기에 이 저기 뭐 중족부에 이 지나친 타액 탄 것 때문에 어후 이게 MG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MG 스터드를 갖고 있어봐야 이런 피감에서는 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뭐 극심하게 밀려온다 해야 되는데 못 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길들여서 신는다는 게 길들이는 과정 중에 발이 다 상해버려요. 뼈가 문제가 생기거나 신경이 문제가 생기거나 뭐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피가 안 통해서 발이 썩거나 진짜 야 불가능해요. 불가능. 뭐 리뷰 착용 시착 리뷰 뭐 착용 리뷰 이런 거는 저한테는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게 그 뭐지 그 엑스피드 플로우라든지 뭐 고스티드였나? 제가 일반인들 못 신는다고 했던 그런 제품과 똑같아요. 여기 지금 신고 있는 것만으로 지금 제가 지금 통증을 그래도 버티고 리뷰 때문에 지금 신고 있는데 이 발가락 여기가 지금 다 으스러질 것 같고 여기 지금 피가 안 통해서 이거 신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비슷한 구조를 분명히 갖고 있는 이 울트라는 잘 신었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구조에 사실 어퍼텐션이 없을 것 같이 느꼈던 킹도 편하게 신을 수 있고 신고 있어도 발 저림 같은 게 안 생기는데 같은 구조인데도 어퍼가 바뀌고 사용되는 소재들이 바뀐과 동시에 아예 신을 수 없는 축구화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이 어퍼가 마치 아디다스에 사용되는 그런 과도한 코팅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신발들은 되게 부드럽고 그간 대신에 이제 홀드성 같은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어퍼 자체가 너무 부드러우니까 발의 좌우 움직임에서 횡방향 움직임에서 이제 한쪽으로 발이 쏠리게 돼 체중이 실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 홀드감 저하 같은 것들을 발이 외측으로 쏠린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걸 잡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그 울트라 이브라는 굉장히 원래 얇은 천에다가 지금 코팅 처리되어 있는 한 제품으로 이 어퍼의 텐션을 지금 잡아놨는데 결국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처럼 발볼이 뭐 평균 기준 뭐 한 10.5, 10점 10 고 안에 11 고 안 사이에 있는 사람들 아 지금 신발 벗었는데 여기 발바닥 뼈하고 전체 발뼈가 지금 아픕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발을 누군가가 세게 움켜쥐거나 뭐가를 밟으면 아프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제 손으로 제 발을 이렇게 세게 꽉 잡으면 발에 통증이 밀려오는데 결국에는 그런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 축구화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신발을 신는다는 거는 누군가 강제로 이 발에 통증 이 충격을 가해서 꽉 움켜쥐어서 발에 통증을 가하는 거랑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그 이거는 지금 못 신는데 오히려 이것보다 K-배터러에서 그냥 일반적인 인조가죽처럼 느끼는 신발 이런 거를 휘어도 발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 울트라가 원래 울트라의 장점이라 그러면 이런 우분천같이 되어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그래서 이 울트라로 왔을 때 굉장히 부드럽다 하는 느낌이어서 보시다시피 신으면 이 어퍼 전체가 굉장히 전족 뭐 이런데 부드럽게 움직인다 하는 장점이 있어서 저도 이제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이걸 갖고 나가서 가끔씩 신는 건데 이 지금 어퍼가 이 어퍼로 들어와서 제가 소리로도 들려드렸지만 딱딱한 마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신발로 바뀌어버리니까 아울렛에 8만원에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거는
야, 그 모델을 제가 저희 어저께 같이 운동했던 현역 대학 선수한테 신겼는데 못 신겠다고. 경기 들어가고 나서 바로 중간에 신발, 10분 만에 신발 교체를 해서 신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친구는 칼발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퍼는 성형성도 없고, 보시면 이 뻣뻣한 플라스틱 느낌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러면 사실 축구화로서 신을 수도 없고 장점도 없는 거죠. 푸마가 왜 다시 이상하게 이쪽 길로 빠졌냐. 이 좋았던, 아니면 K배터가 갖고 있는 그런 인조과정의 특성을 버리고 새로 시작한, 그러니까 이게 푸마 울트라의 그 매트릭스 초기 소재를 탑재했을 때 지금 그런 느낌이어서, 아, 이 진짜 신기 어려운 신발이구나 하는 게 결론입니다. 이거는 못 신어요. 이거는 뭐, 이 여기 신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국민의 10%도 안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 어려운 신발이에요. 뭐 퓨처는 모르겠습니다. 퓨처는 원래 니트 타입을 고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이 퓨처 쪽에도 나아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MG 아웃솔의 특성을 잘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우리나라 인조 잔디에 어느 정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퍼가 너무 뻣뻣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반복해서 보여드리지만 거의 플라스틱 껍질, 부드러운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의 어퍼여서 이건 뭐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제품 푸마 울트라, 이 제품을 지금 2024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 이 점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뭐 굉장히 큰 실망입니다.